최욱 선생님을 맡았었고요. 일상에서 뭔가가 조금 설레이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30대를 맡았습니다.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? 아, 되게 세심하시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고요. 예전에 감독님이 화상고를 촬영하실 시점에는 좀 스트레이트적인 어떤 디렉션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여지를 굉장히 펼쳐놓으시더라고요. 동선에 이렇게 오케이 아까 상당히 안 와. 아 맞아 맞아 네가 움직이지 있구나. 오케이. 왜? 어? 왜 나한테만 화를 내세요? 감성이 너무 뛰어난 친구고요.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호흡이 맞으면은 굉장히 그 느낌이 설득력 있게 들고 느낌 많이 받았죠. 그만. 위험하죠. 정말 위험하죠. 철저한 보안과 철저한 방어를 해야죠. 저 잘했어요? 심장이 힘들어요. 가슴 먹먹하고 숨을 쉬고 같은데 가슴 안아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 때문에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만이라도 그 설렘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